오일째네요.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기적의 갈등의 시간. 전화하지 마, 전기세 나와. 전화하지 마. 뭔 소리야? 전화 소리 왜 이래? 두 놈 없어요. 두 놈 벌써 없어짐. 토끼 여기 있고. 일단 첫 판에는 늑대만 견제해. 아껴야 돼. 최대한 아껴야 돼. 좋아, 좋아.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늑대 출발 안 했구요. 아니, 배터리 되게 아꼈는데 왜 83%야 벌써? 아씨. 아니, 다 어디 갔지? 오늘 미안데. 어디 갔냐,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소주라도 마시니? 곰! 곰 왔어! 이렇게 왔을 땐 어떡하나? 문을 닫고 있는 게 낫나? 곰이 정말 세. 늑대 견제. 곰이 벌써 출근해. 아이컨택 해, 아이컨택. 어? 같이 왔다. 오른쪽. 오른쪽 두 놈? 오른쪽 두 놈이면 감사하지, 뭐. 오른쪽 두 놈이면 감사하지, 뭐. 너네들 같이 오면 되잖아. 한 놈 없어짐. 한 놈 없었는데 다른 데 갔을 거야. 신경 꺼. 신경 꺼. 곰을 계속 쳐다봐야 못 오지. 안 쳐다보면 오잖아, 그때. 늑대 아직 괜찮고. 발소리 들리는 건가 지금? 한 놈 더 왔고요. 아까 그 놈. 네, 곰, 곰. 불 꺼졌고요. 오른쪽 불 꺼져서 안 보이고요. 여기도 꺼졌고요. 오리 불 꺼졌구요. 아씨, 이놈들 왜 그래? 난리야. 곰 오른쪽에 왔어. 셋이 곰, 곰, 곰. 오리, 오리 없어졌. 오리, 오리 어디갔지? 오리? 뭐야? 여기 안 닫혀! 왼쪽이 안... 뭐야! 왼쪽 또르륵 또르륵! 이거 뭐야!
고장 났어? 오씨 뭐야 왼쪽 안 다쳐? 고장도 냅니까? 아, 안 다치면 이미 눌러져 들어온 거라고? 아 토끼한테 또 당했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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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니야 근데 오른쪽은 다치는데 왼쪽만 안 다쳤어. 이번 판 컨트롤 판단 좋았는데 운이 안 따라줬다고? 자, 이 게임은 피자 가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괴물 같은 인형들인데요. 6시 퇴근 전까지 CCTV를 보면서 얘네들을 견제를 해줘야 돼. 못 오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오면은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피자 가게 야간에 아르바이트 할게 뭐가 있어? 사람도 없는데 손님도 없고. 안 그래요? 전기가 없으면 그 선풍기를 꺼 멍청아. 어? 죽기 싫으면 더운 거 정도 참을 수 있잖아. 지금 오리가 바로 문 앞에 왔습니다. 한 번씩 봐줘야 못 들어와. 토끼 오리 토끼 오리. 이럴 땐 어떡하지? 바로 양옆에 두 놈이 왔는데 몇 초 간격으로 봐줘야 이놈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이거. 양쪽 다 와서 포위됐어. 문 앞에까지 오면 문을 닫으면 됩니다. 아니야 지금 문 닫으면 안 돼. 문 닫으면 전기세 엄청 나와요. 오케이 한 놈 뒤로 갔고요. 아이씨 한신대 82% 늑대 튀어나. 왼쪽에 왔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안 왔어. 오른쪽에는 안 왔고 오른쪽에는 아직 있고 왼쪽에 있어요. 토끼 있어요. 토끼. 이 어디 갔지? 꺼지시고. 오리 왔고요. 여기 갔고요. 불 꺼졌어요. 불 꺼졌어. 불 꺼지면 꺼야지. 늑대 아직 있고요. 아 망했다. 전기세 많이 썼다. 저 뭐야 곰이야? 곰 곰 4A 4A의 곰. 곰은 눈이 빛나네. 문을 계속 닫고 있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다 전기예요. 오리랑 늑대는 있고 곰은 여기 있고 토끼 녀석 어디 갔냐. 토끼 토끼 곰 오리 여기 있다. 어? 곰 안 보임. 곰 안 보임. 곰 안 보임. 곰 안 보임. 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눈깔 불 꺼졌고요. 아씨 뭐야 페이크. 염력 염력 공격 염력 공격. 토끼 오리 곰. 자 왼쪽에 왼쪽에 한 놈 오른쪽에 두 놈이요. 셋 늑대 있고 네 총 네 마리 곰 늑대 오리 다 있으니까 다 있어 다 있어. 앞에 바로 있어. 여차하면 온다. 여차하면 와 이놈들. 페이크 조심해야 돼. 자 무 불 다 꺼졌어. 불 다 오케이. 오리 여기 있고요. 토끼는 안 왔고. 자 토끼 어딨니 토끼 어딨니 토끼 어딨니 토끼 어딨어. 곰 여기 있고요. 자 오리 아직 있고요. 밖에 토끼 이 녀석 없어졌어. 페이크야. 어디갔지 토끼. 늑대 아직 있고. 전기세 전기세. 야 오리 오리 왼쪽 오리 왼쪽 오리 왼쪽 오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늑대 있고요. 곰 곰 있고요. 불 꺼졌어 불 꺼졌어. 불 꺼졌을 때는 닫아야 돼. 까지시고요. 토끼 어디다 온 거야 너? 웃기는 놈이네. 야 오리 있고요. 야 곰 어디 갔어? 곰 너 곰. 늑대 아직 있고요. 곰 바로 앞에 토끼 바로 앞에.
30%밖에 없어. 못 깰 것 같은데. 아, 씨. 너무 많이 썼어. 아. 29%. 어디시고? 아니, 토끼가 자꾸 문 앞에 와서, 씨, 내 문을. 불 꺼졌어. 토끼 안 보여. 토끼야. 곰 올인 여긴데. 토끼, 이 녀석 어디 갔지? 토끼 어디 갔어? 토끼야, 잡히기만 해. 귀를 하나로 만들어 버릴 거야. 오리 곰. 오리 여기 있고, 늑대 안 움직이고. 곰. 곰. 곰하고 오리가 안 보여. 다른 데 볼 필요 없어. 8%래. 이번에는 전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도 당했어. 전기를 많이 썼는데도 당했어. 이거 보니까 문 앞에 왔을 때 쫄리지만 아껴가면서 견지를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쫑미애님, 배부세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로 쓸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늑대만 견제해주는데. 늑대, 이놈. 이놈만 못 움직이게 해주면 되거든요? 트로스트 이티님,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천천히 시간 끌어. 가만히 있어도 배터리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 짜증나. 오리 왔고요. 오리 놈은 생각보다 안 와. 저 어그로쟁이야. 오리가 어그로야. 맨날 간만 봐. 오지를 않고. 오그로. 오그로 쩔네, 진짜. 불 꺼졌다. 불 꺼지면 문 닫아야 돼요. 오구로 쩔어, 씨. 3분에 1시간이라고? 자, 지금 1시인데 20% 썼어? 이게 마지막 타이냐고? 5일째니까? 다음날이 마지막 아님? 토끼 왔구요. 망했다. 들어왔단 얘긴가? 문이 안 닫혀요. 띠리릭 띠리릭 한건 오리가 벌써 들어왔단 얘기야. 아, 오리 너무 견제 안 했더니 부리를 뽑아버릴까 보다. 진짜 이제 별로 안 무섭네요. 안 무섭고 짜증이 나네요. 별로 안 놀랐는데 이번에?
짜증이 나, 짜증이. 봉티님, 뷔페에서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맨. 천천히 해, 천천히. 봐봐, 시작부터 98%라니까 너무 사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1%씩 나가. 사기꾼 같으리라고. 처음에는 늑대만 견제하면 돼. 최대한 아껴야 돼. 12시에. 뭔 소리야,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저 선풍기 좀 끄면 안 되냐고요? 가서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 대신 좀 꺼줘. 늑대 튀어나왔고. 저도 이상하다 생각해. 이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무서우면 저 전기를 꺼야지. 멍청한 거 아니야? 너무 더워도 그렇지? 안 그래? 더위 정도 못 참나? 멘토스님 감사합니다. 팬가에 감사하고요. 저기 0317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고요. 아, 문클릭 안 될 때 걔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잠깐 망가진 거라서 CCTV 보고 다시 될 때까지 대기 타야 된다고? 뭐 망가지기까지? 막장이구만. 노동부에 신고해야겠어. 밤에 일하면 야간 그 돈도 줘야 되는데. 형님 부스에서 6시간 동안 더워 죽는다고 생각해보시게요. 근데 작년에 충분히 많이 더워봤고요. 부스 없을 때 문 꽁꽁 닫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녀석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데 어? 그 6시간 그걸 못 버텨? 저는 유경험자입니다. 짜증나. 왜 불 꺼졌어 CCTV가. 킹영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갔지? 토끼 어디갔어? 토끼 여기 있었는데? 토끼 녀석은 갔다가 다시 오는 스타일이야. 오리, 오리 왔어요. 오리, 오리 바로 오리 견제해줘야 돼. 오리 지금 닫으면 안돼. 전기세. 너 오리 없다. 어? 어디갔지 오리? 오리 4A 토끼 여기. 토끼인가 곰인가. 됐다. 아 뭐야! 씨 니때 씨 뭐야 이 씨. 안 봤는데 갑자기 봐서 난 깜짝 놀랐네 이씨. 계속 문 닫으면 전기 나간다니까요? 전기가 많이 나가. 발소리가 살짝 나는구나. 턱 하고. 곰 왔어 곰? 곰이 왔어요. 아니 2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난리야 애들이. 곰이랑 오리 왜 오른쪽에 갔고. 오리 없고요. 오리 어디 갔어? 오리. 오리. 저도 벌써 그만뒀죠. 첫날에 그만뒀지 이 아르바이트. 누가 해? 하루에 한 100만 원씩 주나? 노동부에 신고해야 돼. CCTV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오리. 곰 없어. 곰. 곰 어디 갔지? 곰 어디 갔지 여러분들? 오리. 고맙다. It's me. 겁주는 거야 그냥. 문을 닫고 불 켜는 거는 진짜로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거고.
아이고야, 씨! 아우, 씨! 아이씨. 아이씨, 개빠르네, 진짜, 씨. 아이씨. 이 게임이 마우스 가득이가 안 돼가지고. 빨리 움직이면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서 안 되거든?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딱 보면 마우스가 나가버려요. 아, 짜증나.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봐봐. 마우스 빨리 움직이면 나가버려서 천천히 봐야 돼, 이렇게. 잠깐만. 키보드로 되나? 안 되네. 이 게임은 피자가게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아르바이트인데 이상하게 인형들이 움직입니다. 귀신같이. 그래서 6시까지 정해진 전기량을 이용해서 문을 닫아가면서 CCTV로 감시해가면서 버티는 그런 게임입니다. 5일까지만 버티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5일! 파이브 나이츠!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이거 끝판이네? 그쵸? 이날만 버티면 되네. 아까 진짜 아깝다 그러면. 이거 막판이네. 아, 막판이면 3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의욕이 생겼다. 형, 저 퀵비조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한테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야, 여기 전기도 없는데 무슨 전기도 모자래가지고 못하는데 무슨 무인경기요. 토끼 왔구요. 오리 오른쪽에 빨리도 갑자기 오네. 진짜 얌시럽다. 안되겠어. 감각에 의지해야겠어. 나도 감각에 의지한다. 카메라 보지 않고. 감각을 넓히시오. 늑대만 한 번씩 봐주면 되고. 늑대 나올랑 말랑 했어. 문 닫고 있으면 전기가 나갑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전기 정말 잘 아꼈다. 진짜 상줘야 된다. 한전에서 늑대만 못 달리게 하면 돼. 늑대는 달리기 시작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오리가 왔어요. 오리 연문으로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끼. 곰 어디 갔냐, 곰? 토끼, 곰, 오리, 셋, 다 왔구요. 다 왔습니다. 오리 없어졌습니다. 토끼 견제해주시고, 곰도 봐주시고, 오리 없어졌습니다. 오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지금 한번 쳐봐주시고. 자, 오리 토끼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안녕. 오리. 늑대도 한번 봐주고. 오리 갔구요. 토끼 갔구요. 오리 곰 토끼의 특성상 이 녀석은 다시 와. 간척하면서 다시 와. 얌시로운 놈이거든요, 토끼. 아시죠? 토끼가 거북이에서 얌시롭게 했던 거. 뻔한 놈이야. 오리
오리는 비열한 종족입니다. 비열하게 간척하면서 들어와 있는 놈이고, 곰은 무대포 같은 놈이죠. 오는 걸 알아도 막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곰 같은 놈이지. 토끼 왔고요. 곰, 곰 어디 갔죠? 곰? 곰님. 곰님 안 보여. 곰님 다시 보였고요. 곰님, 곰님. 늑대도 한 번씩 봐줘야 돼. 늑대는 그냥 달려옵니다. 토끼, 여기 있죠. 토끼. 견제하는 거야. 쟤는 문 앞에만 와오고 간만 봅니다. 조루 같은 녀석이에요. 오리 안 보여요. 오리. 오리. 오리 어디 갔지? 오리. 아껴. 40%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오그로 쩌는 놈이에요. 오그로. 오리는 오그로가 쩔어요. 자, 막 문 닫아. 문 열어야지 이제. 오케이. 토끼. 곰은 아직 있고. 정말 무섭다, 곰 진짜. 계속 쳐다보네, 씨. 어? 반할 끼세요. 어?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곰. 뭔 소리요? 넷이 많이 아꼈다. 오리, 곰, 토끼 안 보이면 나 여기 있니? 없니? 여기 있니? 없니? 곰, 오리 안 보여요.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안 보여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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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아! 아, 어디 있는 거냐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토끼죠? 예, 토끼. 하, 가 짠나네, 진짜, 씨. 하루 남았는데, 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아, 씨. 화장실 안 가면 게임 중에 나올 것 같아요.